일본은 안전한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2019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의 방사능 안전에 대한 의심이 또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능은 잘 통제되고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이 국내 해역에 다량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름 아닌 후쿠시마 현 주변을 왕래하는 선박들이 평형수를 맞추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2년 동안 128만 톤의 바닷물을 담아와 우리 항만에 방류한 건데요. 이미 한국은 일본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나라일지도 모른다. 쥐도새도 모르게 일본은 그렇게 전 세계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 아베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점에서 20km밖은 안전하다고 했다. 그 말을 믿은 일본의 한 블로거는 일본 정부의 말을 믿었고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24km 떨어진 미나미소마에 거주하던 일본 여성은 그곳으로부터 피신을 하기보다는 그곳에서 살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몸에서 이상 증세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3월에 발생했는데 약 3개월 뒤인 6월부터 이상 증세가 시작된 것이다. 처음엔 사소한 설사로 시작됐다. 그녀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원전 사고 5개월 뒤인 8월 13일부터는 더 심각했다. 그녀의 신체에 확실히 이상 변화가 감지됐던 것이다. 8월 13일, 이번엔 왼팔이 저려왔다. 그리고 손의 감각들도 빠르게 무뎌져가기 시작했다. 이어 그 증상은 팔 전체로 퍼져나갔고 심지어 목까지 마비 증상이 왔다. 다행스럽게도 이 여성의 마비 증상은 약 40여일이 지난 이후 다시 증상이 완화되었다. 하지만 의사는 증상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8월 18일,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고통이 찾아왔다.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턱과 혀, 그리고 성대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겨우겨우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요청했지만 처방받은 것은 진통제 뿐이었다. 8월 25일, 병원의 진단 결과가 나왔다. 신체의 변화는 염증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원인은 미상이라며 자신의 신체 어디에서 어떻게 변화가 생겨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선 병원 측은 알 수 없다고 했다. 10월이 되자 그녀의 몸에는 또다시 마비 증상이 찾아왔다. 이번엔 열 손가락이 모두 마비가 된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증상이 생겨났다. 그녀의 치아였다. 치아에 뭔가 붙어있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구강에도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처음에는 앞니 3개가 떨어져 나갔다. 두려운 마음에 치과를 찾은 그녀는 의사에게 또다시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잇몸과 구강의 상처가 염려된다며 8개의 이를 발치할 것을 권했던 것이다. 10월 20일, 그녀의 손에 수포가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 가렵거나 아프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수포에 점차 노란색 물이 차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처방받은 것이라곤 고작 연고 하나였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부풀어 오르는 물집을 터뜨리거나 연고를 바르는 것이 고작이었다. 연고를 발랐더니 이 수포는 더 심각하게 부풀어 올랐고 온몸으로 번져갔다. 수포가 생기면서 그녀는 3일 동안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찾아온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또다시 신체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시력의 저하로 급속도로 노안이 오게 되었고 사물을 제대로 볼 수도 없게 되었다. 또한 머리카락이 심하게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결국 삭발을 하게 되었다. 결국 자신의 신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었기에 병원에서도 그녀를 손놓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 또한 병원의 치료를 그만두기로 마음먹는다. 그리고 그녀는 가발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웃지도 못하고 생활하게 됐다. 그럼에도 그녀의 소원이 하나 있었다. 120세까지 사는 것이었다. 이유는 자신이 죽은 후 일본이 자신의 신체로 연구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방사능이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일본 정부가 우리를 속여왔다는 것을 증명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진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후쿠시마 원전의 위험과 공포, 두려움, 그리고 거짓을 밝히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